희망을 노래하는 건 비운 마음껏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건 우리 말고 있네 우리 말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희망을 노래합니다. 민족의 영화 신석입니다. 와! 이거 나만 쓰레기야 뭐야 이거? 왜 나만 너 왜 나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호응을 안 해? 너희들 방청객 알바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방청객 알바하려면 호응 엄청 잘해야 돼 알겠지? 마이크 밖에다니. 아 그거는 이따 저기 육한 요소 할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끔 힘들어도 괜찮아 현태야 공부하다 힘들잖아 그지? 이렇게 정신 차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정신 차렴. 아 꿈깨다. 어 이런 젠장. 어 대충하고 학교 성적이라든가 뭐가 그지 잘 될 것 같아? 꿈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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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확실히 꿈깼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뭐 했냐면 자 잠깐 잘 보세요. 우리 완전히 친절하게 잠깐 리뷰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 센텐스는 우리말의 문장, 이런 젠장이 아니라 문장이에요, 문장. 그치?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한국어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단어만 뱉어가지고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한국말은 대단한 언어야. 왜냐면, 한국말은 단어만 뱉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언어예요. 알죠? 화장실 가서 똑똑 세린이 있어. 세린이? 하진이? 똥너? 똥너. 질똥? 알겠어, 질똥. 의사소통 다 돼, 우리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기본 단위가 뭐였었죠?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언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대단히 중요해.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의사소통이 돼. 좋아한다. 내가 세린이를 다 이해하죠 그죠? 못 알아듣지 않아 그죠? 세린이를 좋아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해 내가 좋아한다니까 세린이를 그지? 이렇게 해도 다 돼 근데 영어는요 I like 세린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세린 like I 못 알아들어 그죠? I 세린 like 못 알아들어 영어는 참 신기하죠 그죠? 영어는 알아듣는 그 자리가 있어, 자리가. 그래서 영어는 요 두 가지 자리가 가장 중요했었어, 현태야. 무슨 자리였었지? 이 두 가지 자리가. 맨 앞에 무조건 뭐 써야 돼? 그렇지. 이 서브젝트의 첫 글자, S. 그죠? 이걸 주어라 그래. 연아야, 그지? 그지?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에 쓰고 첫 번째 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었지? Brave.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무조건 뱉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동사에서 그동안 지금 계속 해왔던 게 뭐였었죠, 은결아? 뭔 동사였어? 비동사였어. 비동사가 무슨 역할이었죠? 무조건 앞말과 뒷말을 뭐 하는 역할이었어? 연결! 무조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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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이 뭐뭐이다. 앞에 있는 말이 뭐뭐이다. 여러분, 봐서. 저 월드스타 B 있잖아, B. B가 막 내리잖아. B가 이다, B이다. 그치? 우리 뭐라 그래? 얘가 B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말에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면서 우리말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비동사 우리 생김새 알다시피 앞에서 배웠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죠? 이거 진짜 짜증나, 그죠?
진짜 짜증나. 짜증나 죽겠자. 왜냐면 한국말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없어요. 나는 학생이다. 너도 학생이다. 그는 학생이다. 그들은 학생이다.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다. 그냥 이렇게 다. 우리는 그냥 다 2단대. 영어는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쓰죠. 어우, 짜증나. 짜증나. 어떻게 돼? 그 노래도 있잖아.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복잡할 때 복죽밥, 탕탕탕탕탕 수육.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드시지. 우울할 때 울면 먹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아무리 우울해도 울면 드시잖아. 노래도 있잖아, 유명한 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짬뽕 오케이? 나만 쓰레기야 또 이거? 여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 나온다고 그랬죠? 명사 뱉거나. 우리 스피킹. 천일문, 초등코치 천일문 할 때도 두 가지 배웠어요. 요렇게 가장 많이 쓰죠. 아, 명사라는 건 어떤 이름, 대상을 뱉는 거예요. 그죠? 학생, 의자, 자동차, 버스, 이런 걸 명사라고 그러죠? 형용사는 뭐예요? 예쁜, 더러운, 잘생긴, 똑똑한. 그지? 이런 말들은 여기 형용사라고 했었어. 맞지?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질문이야. 자, 요거 지울 거예요. 칠판이 적잖아. 자, 근데, 이렇게 나눠 쓰는 거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봐. 우리 이것을 1인칭 단수라고 그랬어요. 1인 단수란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한 명일 때. 누구? 예. 그지? 나. 나는 할 때. 비동사 누구랑 짝꿍이지요? 시작. M. 그지? 엄마잖아. 내가 네 M이다! M. 나만 쓰레기야 또. 그래서 얘도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죠. 이다. 자, 그러면 1인칭의 복수가 있었어요. 그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해. 우리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는. 그게 바로 누구죠? 어떻게 썼었죠? 그지? 어떻게 썼었어? 으이! 그지? 좀 돼지 한 마리 지나갔었지. 으이! 그지? 우리라고 쓰잖아. 우리. 얘 누구랑 짝꿍이야? R 이거랑 짝꿍이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가 있어요. 나 말고 너 You 누구랑 짝꿍이었죠? R 근데 골 때리는 게 나 말고 너 말고 너희들 할 때도 그 U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생겼어. 그죠? 누구 써요? You 이렇게 썼었어. 너는 뭐뭐다 뭐뭐이다 이렇게 갔었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있었어요. 3인 단수. 자, 3인 단수는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나하고 널 제외한 나머지 제3자 한 명 한 마리 자동차 뭐 한 개 사물 한 개 이런 걸 다 영어에서 3인 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한 명 누가 어떻게 썼었죠? She. 남자 한 명은요? He. 그것 뭐 사물이나 동물을 얘기할 때 그것? 그렇지. It 있었어요. 여기는 뭐 쓰죠? 비동사? Is 쓰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 복수형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너를 제외하고 딱 너희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너희들 있잖아. 여기 한 50명 지금 있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50명 정도 있거든. 여기 뒤에. 여기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만 쓰레기야 또? 너희들, 그들은, 아니, 그들은 이렇게 그냥 합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썼었어요? They. 얘 누구 써요? Are. 얘네가 모습은 조금 좀 다르지만 다 무슨 뜻? 앞말과 뒷말 연결하면서, 뭐뭐이다. 이렇게 쭉 연결만 하는 역할이야. 항상. 이게 비동사야, 연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비동사.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배운 게 뭐였었죠? 뭐뭐이다 말고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부정문.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다가 어디 뒤에다가 무조건 낱말을 붙였죠? 이거 알잖아. 이거 봐봐. 자, 뒤에 낫 붙였잖아. 낫을 낫들고 그지? 뒤에서 비 뒤에서 이게 낫들고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너 뒤에 낫 있어. 거짓말하면 죽어. 너 부정하지 마. 너 뒤에 낫 있다. 낫. 그지? 비에 낫 있지. 낫. 그래서 어디에다가야?
비동사 뒤에다가 전부 다 not을 붙여서 표현하죠. 너는 뭐뭐가 아니다. 너희들은 뭐뭐가 아니다. 그지? 그녀는 뭐뭐가 아니다. 그는 뭐뭐가 아니다. 그들은 뭐뭐가 아니다. 요렇게. 연아 이거 알고 있지? 우리 이 정도? 비동사 뭔지 알지? 어머어머. 지금 알아야 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뭐뭐가 아니다 라는 부정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되게 쉬워. 비동사대에 무조건 not만 붙이면 돼요. 무조건 not만 붙이면 이 앞에 있는 말이 뒷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돼요. 자,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이거 봐. 이거 봐. 또 가수 B가 나타났어. 여기 주어 할아버지가, 그지? 주어 할아버지가 으흠 있는데 주어 할아버지 앞으로 비동사가 비가 이렇게 슬쩍 나나 라라라라라 살짝 샥 끼어들었어.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죠. 제 가수 비 아니야? 비지? 응 맞아 비가 확실해. 요 그림 안에 오늘 배우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좋습니다. 여기 지웁니다 이제. 자 오늘 배우는 거 이제. 이거 이제 외워도 주시고 자꾸 이제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 보세요. 뿅 여기입니다. Question with be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한국말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주어가 뭐뭐이니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치? 당연히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대답도 하는 거죠.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돼. 그죠? 궁금하잖아. 우리 알잖아. 하지 이렇게 보면서 얘 저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을까 궁금하니까 너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치? 아 예쁘게 생겼다고 이놈아. 왜 눈이 그래 왜 그래 왜 눈이 왜 찢어졌어. 자, 뭐뭐이니? 물어볼 때가 있어, 물어볼 때가. 그죠? 그러면, 영어는 아까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쓰지 않겠죠?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약간 다른 형태를 쓸 것 같아요. 그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장은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원래 요 자리에 있었죠? 요기. 랄랄랄랄랄랄라. 명사나 형용사. 요렇게 있었었죠. 그치? 여기에서 얘가 뾰라랑 이렇게 튀어나가요. 튀어나가고 당연히 우리말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너 학생이야? 너 배고프지? 물어봅니다. 너 간호사냐? 물어봅니다. 그치? 우리는 이렇게 끝을 올려있고요. 이렇게 얘는 퀘션마크를 붙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물음표 붙입니다. 물어보는 말에는. 그죠? 한국말에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앞으로 보냅니다. 자,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종류 세 가지가 시작 am, is, are 요걸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써볼게요.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맞죠? 보세요. 그녀는 뭐이다? 이렇게 연결만 하는 거예요. 연아야. 그죠? 그녀는 이다? 선생님. 그러니까 합쳐서 선생님이다.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합쳐서 말하지만 영어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요. 이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걸 물어보면 당연히 자리가 이 비동사가 어디로 간다고요? 뿅! 튀어나간다고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Is she a teacher? Is she a teacher? 그렇죠. 그녀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어본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럼 당연히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안 대답해야 돼? 대답해야 되죠? 그럼 잘 봐. 대답은 뭘로 나올 것 같아요? Yes나 No로 나오겠죠. Yes나 No로. 잘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녀가 선생님이 맞으면 Yes 쓰겠죠. 선생님이 아니면 No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여. 누가 물어봤는데, 그녀가 선생님입니까? Is she a teacher? 근데 여기다 옆에다 옆에서 no. 너무 그치, 그치 예의 없어 보이지, 그치? 그녀가 선생님입니까? Is she a teacher? 근데 yes. 너무 그치, 좀 예의 없어 보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살짝 지울게요. 요거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요거 맨 앞에서 주인공이라고 해서 주어라고 했어요. 서브지. 물어본 주어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대답해요. 그리고 비동사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그대로 대답해요. 마침표. 비동사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대로예요. 얘는 이제 not으로 부정으로 대답해야겠죠. no니까. 근데 얘는 줄여서 축약형으로 대답해야 돼요. 자, 이게 끝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거 잠깐 다시 볼게요. Is she a teacher? 그녀가 선생님이야. 자, 대답해볼까요? 맞으면 Yes. 주어 그대로 대답한다 했어. 그치? 물어본 거. Yes, she. 그대로 대답한다고 했어. 그죠? 비동사 물어본 거. Yes, she is. 그죠? 아니면 선생님 아니요. 저 선생님 아니요. 저 여자 귀신이다. 사람 아니다. 귀신. 그러면 no. 주어 그대로. 자, 물어본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대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정의 대답은 항상 줄여서 이렇게 축약해서 부정으로 써야 돼요. No, she isn't. No, she isn't.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No, she isn't. 자, 따라해보세요. 갑니다. Is she a teacher? Yes, she is. Yes, she is. 맞으면 yes, she is. 아니면 no, she isn't. No, she is. 오케이, 갑니다.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Are you handsome? Handsome이 뭐죠? 형용사로. 잘생긴. 상대한테 물어본 거야. Are you handsome? 야, 너 잘생겼어? 그럼 대답. 잘생겼으면. Yes. 근데 조심. You가 아니라 잘 봐요. 야, 너 잘생겼니? 그럼 대답은. 나 잘생겼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아, 너 잘생겼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야, 너 잘생겼어. 근데. 너 잘생겼어. 너 잘생겼어. 너 잘생겼어. 이게 뭐야, 이게. 너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은 뭘로 나와요? 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대답은 yes, I. 자, 물어본 거 그대로 해서 am. 비동사는 그대로 대답. I는 am이잖아. I am. 이렇게만 대답하지. 이렇게 질문 받으면, 왜냐면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 그지? Are you handsome? 당신 잘생겼나요? Yes, I am. 항상 이렇게 대답해. 여기 대답은 없어. 그지? 왜냐면 잘생겼으니까. 그지? No라는 대답은 안 나오지. 그지? 그지. 근데 이제 현태한테 물어봤어. 현태야, 너 잘생겼니? 그럼 현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항상. No, I'm not.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요, 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 얘는요, 앞에도 배웠어요. 요렇게 쓰지 않고요. 얘를 줄여서 요렇게 쓰는 건 영어도 없어요. I'm을 줄여서 not으로 항상. 뒤에는 이렇게 줄여서 써야 돼. 줄여서 이거를 축약이라고 그랬어요. 축약. 연하는 저기 원장님이 지금 몇 강이야. 앞에 내가 인강 보내줄 테니까 주말에, 그지? 한두 개씩 다시 봐야 돼. 알겠어? 이거 쭉 설명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 원장님이 다시 한번 쭉 리뷰해 준 거였어서, 널 위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의문문, 물어보는 말은 이제 어떻게 만드나, 우리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거, 어제 나 이거 짜증날 때 짜장면이야. 그지? 우울할 때 울면이고. 짜증나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그지? 우리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왜 이래? 자, 그렇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해.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여기 지우고. 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게. 제인이는 여자 이름이에요. Jane is a ghost. 제인이는 귀신이야. 알지? 작년에 그 전교 1등 애가 학업서에서 너무 봤다가, 그지? 옥상에서 자살했어. 전교 1등 애가. 여학생이. 제인이라는 애가.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새로운 수의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당직에서 다 쓰는데, 밤 12시에 교실에 어떤 애가 이러고 앉아서 책상에서 이렇게 턱을 긁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당직 쓰면서, 야, 학생 너 왜 집에 안 가고 있어? 저 집에 못 가요. 그래. 야, 지금 12시에 가야 돼. 빨리 집에 가. 빨리 가. 그랬더니, 그냥 턱을 긁고 또 집에 갈게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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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지? 옥상에 떨어져서 하반신이 없어. 여기만. 이걸 걸어. 제인이 귀신이야. 자, 이렇게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만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다. 자, 귀신이 아니라는 우리 배웠어요. 어떻게 대답하죠? 제인 is not a ghost. 난만 붙이면 돼요, 뒤에다가.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물어보는 말이야. 야, 제인이가 귀신이야? 그럼 되게 쉬워요. 영어는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뭐를 앞으로 보낸다고요? 그렇지, 얘를 뿅! 되게 쉬워. 이렇게 시작. 물어보면 Is Jane a ghost? 아, 제인이 귀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 영어는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했어. 귀신 맞으면 대답 시작. Yes. 자, 조심. 제인이 그대로 안 하고 우리 대명사 알죠? 여자는 누굴 대신 쓰죠? 그렇지. Yes, she. 자,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 Yes, she is. 괜찮죠? 귀신이면 Yes, she is. 귀신이 아니면요. No. 제인 쓰지 말고 제인 여자니까 대명사 쓰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 그지? 야, 저기 하진이 어딨냐? 어, 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걔 도서관에 있을 건데, 걔. 그 애 말이야. 이렇게 우리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자니까 No. She. 자,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정의 대답이니까 이렇게 줄여서 No, she isn't.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게 뭐 줄여 쓴 거냐면 is not을 줄여 쓴 거예요. 여 대답할 때는 항상 줄여 써야 돼요. 축약형에서. 자, 이제 하나만 더 갑니다. 이제 R 나오는 것만 갈게요. 자, D R 그들은 doctors 의사들이에요. 자, 이거 물어보는 말 되게 쉬워요. 뭐로 앞으로 보내기만 한다고요? 비동사를 앞으로 뾰라랑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계시죠? Are they doctors? 아, 그리고 의문문은요, 이렇게 올려서 읽어요, 영어는요. 위에 거는 they are doctors. 그들은 의사들입니다. 물어보는 말은 Are they doctors? 이렇게 살짝 올려 읽어요. 그럼 자, 갑니다. 의사가 맞으면요. Yes. They 그대로죠. 그 뭐라고요? 비동사 물어본 거 그대로. Yes, they are. 예, 의사 맞아요. 의사가 아니면요. No. They는 그대로죠. 자, are 물어본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부정이니까. Aren't. No, they aren't.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 괜찮아, 연애? 이해돼? 머리 터지겠어? 내가 터지겠다, 이놈아. 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예문 빨리 읽어볼게요. 자, 발음 따라주세요. 항상 영어는 목소리로 소리 내서 해야 돼. 알겠죠? 귀로, 눈으로, 노노노. 항상 소리 내서. 자, 따라주세요. Is he a cook? 시작. 물어본 거야. 그가, 말미스. 요리사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요리사 맞죠? 요리하는 사람 같아요. 대답 시작. Yes, he is. 갑니다. Is she a nurse? 그녀 간호사입니까? 이거 봐. 간호사처럼 보여? 깡패처럼 보이지, 그지? 어, 댄서처럼 보여. 노잼? 노잼 춤추는 거 보니까 노잼이지. 여보세요? 간호사 아닌 것 같아. 대답. No, she isn't. 시작. 자, 갑니다. Is it a cheetah? 자, 동물이니까 뭐 써요? It. 근데 똑똑한 친구 알 거야. 원래는 is 쓰는데 요즘 현대어는 뭐도 쓴다고요? 수컷이면 뭐, 암컷이면 뭐도 쓴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수컷이면 he, 암컷이면 she도 씁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근데 원래는 이제 정통적으로는 일단 it, 동물은 it. 치타 맞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Yes, it.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이라니까요. 영어는 이제 앞으로 기억하세요. 물어보는 말과 똑같은 걸 이용해서 다 대답합니다. 영어는요.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개가 여러 마리 있지. 그냥 이거 뭐라고 그래? 개판이지. 왜 개판이야, 이거? 이 분위기 왜 이래? 나만 맨날 쓰레기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자, 여러 마리니까 대의로 한 겁니다. 그치? 동물도. 아까 얘기했어. 사람 한 명,
여자 한 명, 동물 한 마리는 it. 동물도 여러 마리, 사람도 여러 명 그러면 they 쓴다고 그랬죠. 그죠? 갑니다. 비동사가 are라고 찾고 있죠? 따라하세요. Are they fast? Are they fast? 예, 형용사로 빠른 이런 단어죠? 되게 빨라요. 빠르니까 yes, they are. 만약에 빠르지 않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시작. No, they aren't. are를 줄였은 말. No, they aren't. 오케이, 갑니다. Are they black? 검은 또는 검은색 이런 뜻이죠. 그지? 고추? 은근해, 네 꽃? 아니지? 꽃? 우리 19분, 그죠? 우리 19분, 그죠? 넘어가면 안 돼. 방송 심의를 규정, 그죠? 지켜야 됩니다. 자, 갑니다. 그것들은 여러 개니까 데이로 쓴 거예요. 항상 얘기했어? 나 사람이든 사물이든 여러 개면 다 데이. 여러 명도 데이. 이렇게 썼었어. 그래서, are they black? 이것들이 검은색이에요? 아니죠. 대답 시작. No, they aren't. 시작. No, they aren't. They are red.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것들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대답해 준 거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문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갑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 자, 우리 현태 오빠부터 2번. Are they Ryan? 알맞은 대답. Choose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대답을 찾아보세요. Are they Ryan? 그렇지. No, they aren't. 너희들이 이게 사자처럼 보이냐? 그렇지. 당연히 이걸로 봐야겠죠? 자, 은결아. Is she a soccer player? 그녀는 축구선수인가? 그렇지. No, she isn't. 여기 발음 따라, 다시 때려보세요. isn't. 이렇게만 발음 돼. 따라해보세요.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이젠 이렇게 발음 돼? 연애 발음 따라해야 돼? 틀려도 괜찮아. 다 못하니까 배우는 거야.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are you student? 너는 학생이니? 근데 두 명이니까 너가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Yes, they are. Yes, we are. 그렇지, yes, they are. 그치? 좋아요. 갑니다. 이제 B, 이제 세린이부터 갑니다. 자, read and make question. 읽어보시고요. 만들어보세요. question. question이 의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문문. questions. 자, 갑니다. 세리나. She is a doctor. 그녀는 요즘, 그지? 하도 남성스러워지다 보니까 몸에 막 겨드랑이 막 털이 나. doctor. 그지? 의사선생님, 그지? 의사선생님, 혹시 겨드랑이에 털이 났어요? 네? 의사선생님, 왜 겨드랑이에 털이 났어? 뭐라 그래? 의사를? doctor. 나만 쓰레기야 또 이거? 시작? 뭐라고? 더럽다고? 의문문 뭐만 보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쉽게 못 가르칩니다. 그지? Is she a doctor? 대답 안 하네. 세리 다시. They are your friends. 의문문 시작? 그들은 너의 친구들이다. 물어본 말일까? 그들이 네 친구들이야? 시작! 여은아, 시작! 뭐라고? 뭐부터? 이거를 그렇지, 무조건 앞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시작! Are they You are, 나머지 써보세요, 친구들은요. Friends? 이렇게 물어보겠죠? Are they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입니까? 만약 친구들이 맞으면,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하면 돼. 세린이, 다시 기회 줄게. 세린이 또, 그지? 넘어갔다 또 울라 또. 자, 그것은 모자이다. 그죠? hat, hat, 모자야, 모자. hat. 그러면, 야, 그것이 모자야? 시작! 뭐 내가 대단히 뭐 우리 어려운 거 가르치고 있냐? 현태야? 야, 이것만 앞으로 보내면 무조건 의문문이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뭘 보내는 거 없어, 우리 한국어는. 그냥 물어봐, 그냥. 그지? 야, 이거 모자야? 그냥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영어는 저 이전한 비동사를 무조건 자리를 옮겨야 돼. 그렇게 하면서 걔네가 언어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거야. 그럼 시작, 세린, 어떻게 하지?
그렇지. Is it a help? 그쵸? Is it a help? 발음 따라해보세요. 딱 발음 따라해봐. Is it a? Is it a? Is it a? 이렇게 발음 돼. 뭘 또박또박 발음하면 Is it a? 이러지만 누가 이렇게 발음하니? 빨리 발음하잖아. 그치? 그래서 Is it a help? Is it a help?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모자가 맞으면 대답 시작! Yes? It is. 그대로 대답. 그죠? 아니면 No, it isn't. 그대로 대답. 자, 현태야. They are tigers. 호랑이래. 야, 역시 우리 현태 오빠라 틀리구나. 제일 잘해. 우리 현태,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 알겠어? 물으면 우리 동생들. 현태 오빠 잘하니까, 그지? 예. 대답은 만약에 타이어가 맞으면 Yes, they are. 그대로 대답. 타이어가 아니면 No, they aren't. 여러 이런 걸 배우고 정리하고 자꾸 보고 또 보고, 그지? 그러면서 잘하게 되는 거야. 뭐 잘하는 건 아니야. 이제 익히고 배워서 넘어가야 돼.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느려요. 아시죠? 저기 6학년에 한 명은 지금 거의 중학교 2학년 넘어가고 있어 지금 수준이. 빨리 해야 돼. 빨리. 알죠? 우리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세린이도 잘해. 왜 그래. 너 이 자식 거기다 못한다고 하면 나만 쓰레기잖아. 나만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자,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가 되게 저기 존경할 만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먹잇감이라도요, 대충대충 잡지 않습니다. 토끼 한 마리 잡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얘기 왜냐? 왜냐면 아무리 한 명이 있더라도 저 사진처럼 350명이 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단일 강의로 내가 전국 1위인데 거의. 물론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저 당시에 350명까지 내가 한 방에 스튜디오 강의한 게 내가 가장 많은 인원이었는데요. 한 명이 있든 350명이 있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최선 다하고 있는 거 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수업합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는 니네는 그냥 왔다 갔다 재미로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이 시간에 너희들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뭔 개소리야? 잠깐만. 뭔 호랑이 소리야? 그렇죠? 자, see 갑니다. 자, look at. 요런 표현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Look at 그러면 뭐뭐를 표현이야. 그냥 단어예요. 뭐뭐를 봐라. The answer. 대답. 대답. 요걸 대답을 보래요. 대답. 여기 대답이죠. Answer. And 그리고 write. 써라. Question. 의문문. Question. 의문문을 써보세요. 자, 볼까요? 아까 누가 마지막 했죠? 현태가 마지막 했나? 응겨라. 봐봐. 대답이 Yes, she is가 나오려면 당연히 she가 중심으로 물어봤어야 되죠. 그래서 is she Tiffany?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럼 대답 보세요. No, they aren't. 아니요, 그들 아니에요. 그러려면 they로 대답이 나오는 걸 찾아야겠죠. 찾았어요? 그럼 뭐예요? Dancers. 우리 춤추는 사람 댄서, 댄서, 댄서. 그죠? 그렇지, 잘했어. 나머지 써보세요, 친구들. Are they? Dancers. 이렇게 물어봐야, 물론 이제 물음표 있지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 아니요, 걔네들 댄서 아니에요.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하진아, 갑니다. Yes, I am 이라고 하려면, 야, no?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게 괜찮을까요? 요거 했고요. 이거 지워진 문 좋아요?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그지? 하나만 찍어도 그지? 답이야. 그지? 일단. Is he? 야, 대답이 나로 나오는다니까, 나로. 저, is he면 대답이 어떻게 돼? Yes, he. 이렇게 나가잖아. 얘죠, 얘. 야,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해? Are you happy? 그러면, 나 행복해. 행복하자. 양화대교 밑에서 번지점프 하면서. 그렇지. 해피 강아지 이름이지.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죠. 그 대답이 어, yes, I am. 어, 저 행복합니다. 누가 이 물어봤지? 세리인가? 저 보세요. No, he isn't. 그 사람 아니에요. 아, 이런 젠장. 답이 그냥 하나로 좁혀져 버렸네. 그지? 근데 저거 발음할지 모르지는 마. Is he? 어, 따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Pianist. Pianist. 어, 피아니스트 알죠? 피아노 치는 사람. 그 대답이 피아니스트가 맞으면 yes he is고 아니니까 no he isn't. 아니요, 피아니스트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짠! 자, D 갑니다. 우리 연화야. 자, 우리 연화 친구 기회 왔어. 오래 기다렸지? 그치? 어, 실망하고 있었지? 어, 그래 괜찮아. 기다려. 순서 금방금방 와. 자, 물어보고 대답을 알맞은 대답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동물이니까 이수로 물어봤어요. Is it a rabbit? 어, 그것이 토끼인가요? 토끼 맞지? Yes. 그렇지, yes. 이게 끝이야? Yes. It. 이거 그대로 대답한다고 그랬죠? Yes, it is. 만약 토끼가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죠? No, it is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어, 자세히 해도 돼. 괜찮아. 왜? 어차피 뭐, 그냥 마실 거라 별로 기대 안 해, 이놈들아. 어, 우리 현태 오빠 왔다. 어우씨, 제일 잘하는 현태 오빠. Are they ostrich cheese? 이게 뭐냐면, 발음 어렵죠? 따라하세요. Ostrich cheese. Ostrich cheese. 뭔죠? 타죠. 그지? 진짜? 마스크 쓴 것 같아, 얘네들. 그지? 그지, 이렇게? 맞죠? 그럼 대답? 그렇지. 예스. Yes. 그대로 대답. They는. 그리고 비동사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 Yes, they are. 자, 은결아. Are they teacher? 그들은 선생님인가요? 선생님이라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뭐 칠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책가방도 있는 것 같고 책도 주고 다닌 것 같고 학생들 같은데? 그럼 대답은? No. No. They 그대로 대답? They. 이걸로 그대로 대답인데 부정의 대답이니까 부정문으로. 그렇지. Aren't. 잘했어. 정확한 정보를 준 거죠.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에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죠? 자, 짠!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자, 하진아. Are they apples? No. No. They. 그렇지, they. 부정이 대답이니까 are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aren't. are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뒤에 not을 붙인 줄여쓴 말이에요. 저게 줄여쓴 말. are not을. 뭐 알다시피 are not을 줄여서 써야 돼. 항상 대답은 줄여서 써야 돼요. 어, they are oranges. 당연히 오렌지 맞죠? 그지? 어. 알잖아, 연호야. 너랑 나랑 만난 지 얼마나 오렌지. 이거 봐. 그치. 이거 좋아한다, 우리 연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연아는 원장님을 보면 넌 나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 빠질 수밖. 어? 하진아. 저요. 포도 좋아하니? 원장님이 보고 싶어도 참아. 자, 누구지? 은결, 누구지? 어, 세린인가? So, is it a cat? 그것은 고양인가요? No. No. It. 그렇지. is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부정의 대답이니까 isn't. 이게 뭐 줄여 쓴 거예요? 요거 줄여 쓴 거예요. is not을 줄였습니다. 당연히 it is a dog. 그것은 개입니다. 그지? 완전 개판이에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우리 go for it. 이제 쓰기, 마무리.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오늘 배운 것은 이제 요거. 요걸 잘할 줄 알면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2번 원장님 풀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 줄 겁니다. 보세요. 2번 보세요. 아니, 질문부터. Look at the picture. 사진을 보세요. And, 그리고 complete. 완성하다 해서 완성해라. 그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갑니다. 발음 따라 해주세요. Alligator. Alligator.
엘리게이터. 악어야, 악어, 그죠? 어. 그치. 너희도 그 왜, 그 어디, 저기, 옷 파는 데 가면, 그 유명한 브랜드예요. 여기 이렇게 악어 그림 녹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벽혀 있는 거 알아요? 크로코다일 그 가게 알아요? 크록스 말고 뭐 있어? 알아요? 그 유명한 브랜드야. 그 제품에 악어 딱 이렇게 살짝 악어만 딱 그림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 그치? 그래서 알잖아. 어떤 아가씨가 딱 그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요 공룡 제품 파는 요 공룡 요거 있죠. 유명한 브랜드야. 여기 티셔츠나 어디 옷에다 여기 저 악어 이렇게 딱 박혀 있어. 되게 유명해. 그 갔대. 꽃다발대 어떤 아가씨가 모든 옷에다 여기 악어가 새겨져 있잖아. 그걸 보면서 저기 저번 오빠한테 오빠 이거 공룡이에요? 그러는 거야. 이거 악어야, 악어. 이 유명한 제품 몰라요? 악어? 아니, 공룡이냐고요. 공룡 아니고 악어라고요, 악어. 근데 아가씨가 뭐라 그래? 오빠 미친 거 아니에요? 남녀 공룡이냐고요, 남녀 공룡, 남녀 공룡. 남자, 여자 다 입을 수 있는 공룡이냐고, 공룡. 공룡으로 입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라고. 자, 갑니다. 자, 동물 한 마리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맨 앞에 써서 Is it a monkey? 그것은 원숭인가요? 아니죠. 대답을 No. It isn't. 자,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정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악어예요. 한 마리니까 It is an alligator. 원장님 여기 an 왜 썼어요? 발음 편의상 쓴다고 그랬죠. 여기 앞에 요 모음이라서. 그지? 어가 그냥 그러면 충돌돼서 발음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n 이런 거 쓰죠. 한 마리일 때. 자, 3번, 4번. 5번, 6번 시작! 모르는 거 알려줄게요. 아이폰은 그냥 아이폰 제품 이름이고요. 캐아마를, 카메라, 슈즈, 신발이에요. 써보세요. 덕, 오리란 단어고요. 펭귄, 펭귄이에요, 펭귄. 야, 펭귄은 영어로 뭐라 하더라? 펭귄이야. 오렌지가 영어로 뭐였지? 119 몇 번이지? 우리 급할 때, 119야, 그치? 스틸은 닥터. 자, 시작, 모르는 단어 없어요. 시작! 해보세요. 자, 영작입니다. 누가 잘하나 볼까? 누가 잘하나 볼까? 슈즈 맞네? 노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누가 방 웃겼어? 냄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보고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다 한 다음에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씨 안 되겠다. 자, 보세요.
자, 아이폰인데 우리 카메라로 뭘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보세요. 어, 카메라를 하나잖아. 하나. 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is로 물어봐야 되죠.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is it a camera를 물어봤어요. 카메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no. It isn't. 그것은 아이폰이에요. It 그것은 이다 하나의 아이폰. 언서에 대해 요 아이가 또 모음이죠? 아이폰. 얘들아. 자, 슈즈는 여러 개죠. 신발 한 짝만 신고 다니는 사람 있어? 한 짝만? 한 짝만 신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그러니까 데이로 봤죠. 데이. 그래서 are they shoes? 그것들이 신발인가요? 맞죠, 신발. 그러니까 yes, they are. 데이 쓰고 비동사 그대로 대답. 자, 요거는 제가 오른쪽에 썼습니다. 보세요. 동물 한 마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it을 써서 주어가 it이고 비동사 맨 앞에다 쓰죠. 영어는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is it a penguin? 그것이 펭귄이에요? 펭귄 아니죠. 그러니까 대답이 no, it isn't. 정확한 정보. 그것은 뭐이다? 펭귄이 아니라 오리이다. 이렇게 써준 거죠.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it is a dog. 주어는 뭐뭐이다. 오리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니까 are they students? 어, 원장님, 여기에 왜 어 안 붙여요?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죠. 두 명은 이런 거 안 붙여요, 그죠? 한 명일 때. 대신 두 명일 때 이런 거 붙이는 거죠. S가, 그지? 여러 명 있을 때. 그게 대답은 상승 맞죠? 그러니까 yes, they 그대로 대답하고, 비동사 물어본 거 그대로 대답하고, yes, they are.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 자, 6학년 너희 둘은 별도의 숙제가 있어. 원장님 인간 보면 내가 여기 실패에다 지금 적었던 거 있죠? 그지? 그 내용을 그대로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셔야 돼. 인강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노트 사서. 원재미 칠판에 적었던 걸 노트에다가 그대로 따라서서 옮겨 적는 거야. 그 다시 강의를 다시 보면서. 그리고 숙제하고. 그렇지. 이렇게. 훌륭해. 어, 뭐 먹고 싶어? 피자 사줄까? 책피자. 그치? 책피자.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피자 아니야? 책피자. 그렇지? 슬리나, 너한테 중요한 말이 있어. 수업 끝.